현대차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을 지금보다 10배 늘리는 등 전동화 전환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CEO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통해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요. 울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진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과 판매 속도를 더 높이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2030년엔 현대차와 제네시스를 합쳐 200만 대를 팔겠다고 밝혔는데 지난해에 제시한 것보다 13만 대 더 늘렸습니다. 전동화 전환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기존 공장은 전기차와 내연차를 같이 생산할 수 있도록 라인을 바꾸고 전기차 전용 공장은 더 짓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의 5개 공장도 모두 전기차와 내연차를 함께 생산하는 혼류 생산 라인으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아이오닉5와 수부차 등을 생산하는 1, 2 공장의 일부 라인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선보이는 아이오닉5N 모델도 전기차 플랫폼이 깔린 울산 1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현대자동차의 유산을 계승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 포지션을 확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대차의 글로벌 전기차 생산과 판매 비중은 현재 8%에서 오는 2030년 34%까지 높아집니다. 현대차가 국내외에서 전동화 전환의 속도를 내면서 핵심 부품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협력업체의 전동화 지원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